창원 다호 마을을 찾기 전 마을 인근에 위치한 멋스러운 분위기의 주남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들게 만드는 봄 날씨에 박희진 교수도 부지런히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보네요. 오늘은 주남 저수지가 있는 창원 다호 마을을 찾았습니다. 2300년 전 청동기 시대 유물이 출토되는 고분이 있는 마을입니다. 23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다호 마을에서 멋과 맛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창원시 동읍에 위치한 다호 마을은 약 42가구, 105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마을이지만 마을의 땅 속에는 거대한 역사가 묻혀 있다는데요. 이거 뭐죠? 창원 다월의 유적, 다월의 1호 무덤. 야, 이게 지금부터 2000년, 2300년 전에 유물들이 이 다호 마을에서 이게 출토되었다 이 말이네요. 한국판 마야 문명지나 다름없을 만큼 마을은 문화유적지 사적 32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기원전 1세기부터 변안의 중심지로 고구려 중국과 활발하게 교역을 한 역사가 깃든 마을이라고 하네요. 이 마을이 심상찮은데? 저기 있어요, 저기. 무엇입니까? 제가 그리 가봐도 됩니까? 예. 어떤 마을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득 안고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한 아버님을 만나러 가봅니다. 와, 여기 뭐 뉴스에도 보던 그 장면인데.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뭐 솔 들고 연구원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땅 파고 솔로 막 하고 뭐 그거 같은데, 이거 길에서 오다가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봤는데 그 유물이 여기서 출토된 겁니까? 네, 이 지역에서 출토. 아, 이 지역에서. 그럼 2300년 전에 거. 예, 기원전 3세기. 야, 상상이 안 가는데 2000년 전은. 예, 지금 이 현재 서간 이곳이 예전에는 늪지대입니다. 늪. 예, 저희 마을이 문상국 시대에 변안의 중심지로서 철기 문화 태동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을 하던 항구였죠. 여기 파다 보면은 어디든 그때 침몰한 배가 있으면 아직 밑에 깔아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만 해보는데 항구였으니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왔던 실제 유물입니다. 실제 유일하게 저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와, 지금과 좀 다르다, 그죠? 지금처럼 기계도 잘 없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비례가 맞죠? 동그랗게 좌우 대칭에. 우리 조상들 지혜 아니겠어요? 야, 진짜 잘 만들었다, 그죠? 와. 그 외에도 출토된 유물을 복원해 비슷하게 만든 가형토기, 우각장경 대부호, 개장경 부호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진품 명품 어떤 게 제일 비싸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걸 볼 때는 두 가지로 측정을 하거든요, 저는. 하나는 연대가 중요하겠죠. 오래될수록 비싸고, 두 번째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기술이나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기교가 뛰어나야 됩니다. 이야. 오! 저는 1억 5천, 1억 좀 그러니까 요것도 한 500만 원. 이 파손이 됐지만 사실 이게 제일 연대적으로 오래된 겁니다. 그 스님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제가 순서를 잘못 말했습니다. 요거 네. 1억 일반 그 감정 원보다 더 잘 하시는데, 연대 출입도 하시고 무늬 모양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마을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복원된 유물을 땅속에 넣어도 발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있는데?
야, 이. 아. 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독을. 아, 선생님. 야. 이 독을 자꾸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발굴하시는 거 아니에요? 독을이 아니고 제가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화재청법을 아십니까? 아니, 저 박물관도 건립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 오후에 다른 저 어린이들도 체험을 하러 오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님과 호흡이 잘 맞은 박효진 교수. 짧게나마 즐겨본 유물 발굴 체험을 정리하는데요. 아이고 교수님, 그거는 진짜 유물도 아닌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십니까? 오, 벌 많다. 아, 이거 벌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 하십니까 지금? 꽃가루. 꽃가루. 그건 아시죠? 예예예. 예. 벌들이 지금 한창 물고 들어오는데 숯벌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왕하고 일벌만 열심히 일하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여기 잡았어요. 오. 여기 지금 기고 있죠? 여기 보면 아직 살아있는데. 예, 방금 잡았어요. 이번엔 안전을 위해 벌 보호복, 방충복을 입고 쑥으로 만든 훈연을 벌에게 쐬는데요. 이렇게 훈연을 하면 벌통을 건드려도 온순해진 벌들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바람 부는 쪽으로 벌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조수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쑥을 가지고 연기를 표현을 해서 벌이 위로 안 올라오고. 와. 식량 안정제죠. 와. 우와. 우와. 수많은 벌들을 다스려주는 쑥 훈연 덕분에 얌전히 있는 벌들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일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인 만큼 다오마을에서 만난 또 다른 멋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박희진 교수 아버님과 함께 봄 기운이 완연한 마을을 둘러보던 중 잠시 봄바람을 쐬며 쉬어가기로 합니다. 이야, 좋네. 자측용 우베코. 나무가 싹을 트기 시작하고 포근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마을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봄에 만난 다오 마을의 모습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어느덧 점심을 알리는 오후가 되고 출출해진 박희진 교수를 위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맛있는 한상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손수 직접 만든 도토리 묵입니다. 입맛 없을 때 먹기 좋은 별미 도토리 묵부터 직접 키운 콩으로 만든 고소한 두부 그리고 두부를 넣어 만든 국물 요리까지 푸짐한 인심과 정성이 듬뿍 들어갔네요. 다호 마을에서 만난 맛은 싱그러운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점심 한상입니다. 묵부터 맛봐야 되죠. 예. 우리가 만든 묵. 예.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인 도토리 묵을 먼저 맛보는데요. 그 맛이 어떨까요? 두툼하고 무겁고 씹는 맛도 있고 묵이 씹는 맛을 느끼기 힘들다 합니까? 여기에 상큼한 봄 기운을 입안 가득 즐길 수 있는 돌나물과 금방 만들어 따뜻한 두부도 함께 맛봅니다. 두부는 입자가 굵어서 이래 막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근데 돈나물은 이게 뭐 향긋하다 향이 싹 퍼지는데 슈퍼에서 파는 거하고 다릅니다. 조금은 차이 나죠? 많이 다릅니다. 많이 차이 나요. 완전히 다르네요. 오늘 바깥 많이 내리죠.
제가 유물을 세 개나 찾았는데. 아, 그 독을 한 거고. 내가 지금 신고하는 거면 처음엔 당연히 생각했어. 유쾌한 아버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맛보는데요. 이맘때가 제철인 나물과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한상인 만큼 박희준 교수도 부지런히 먹기 바쁩니다. 된장 맛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된장이 시골 맛도 나는데요. 그냥 묵은 된장하고 청국장 맛하고 중간쯤 맛 비슷한 느낌도 나고. 우리 마을 위원장님 직접 콩을 재배했어요. 위원장님이 된장도 만든다고요? 간장도 만듭니다. 지금 제가 체험을 하기 시작한 지 15년 됐습니다. 근데 매년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올해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신 분은 내년을 쉬고 후내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시면서 뭐 계속 끊임없이 발길이 이어지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내 인심이고. 제가 저 보세요. 민초같이 생겼잖아요. 인심 많은 시골 할배 아저씨. 사실은 다오마을 와서 뭐 청동기 유물 이래서 유물 좀 있고 뭐 그런 마을이겠지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직접 도토리묵도 만들고 직접 담그신 이 된장도 맛보고 하니까 맛도 좋지만 인심이 너무 좋은 마을입니다. 야, 이렇게 반겨주시고 야 정말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바로 요 길이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팔짱 한번 끼시고요. 좋습니다. 자 활짝. 창원 다호마을에서 즐긴 맛과 멋은 봄이라는 계절의 옷을 갈아입은 자연과 따뜻한 손맛과 정성이 깃든 한상 차림이었는데요. 다호마을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